근데 요런 거 할 때는 헷갈리면은 바로 안 해도 돼. 그냥 한번 읽어, 쓱 읽어봐. 빨리 해봐. 셋, 넷. 아니 이거, 이거 두 개는 뗄 필요 없어. 이거 두 개는 항상 고정해. 엉망진창이다. 뭐를 찍어야 되겠다. 자, 일단 요거 리듬을 A급 가자. 봐봐. 그렇지. 악센트. 든든, 딴, 딴. 뭐 이런 거. 이런 거 할까? 오케이. 5에 아이유를 노리면서. 조금 더 실전에 많이 쓰이는 기본 스트로크라든지 이제 좀 이론적인 코드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때는 이제 하이 코드랑 이제 8비트, 기본적인 8비트를 주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. 눌러주지 말고 얹어주기만 해. 리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 아르페지오를 이제 배워볼 생각입니다.